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한 찬조 연설자의 발언이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는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 라틴계 표심까지 이탈하며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재현 기자입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찬조 연설자로 등장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 힌치클리프는 대선 쟁점 중 하나인 중남미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푸에르토리코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이 발언이 알려지자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명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졌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32만 명의 섬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지만 주민들은 미국 대선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가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들의 표심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경합주에 거주하는 데다 이들 중 47만 명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을 꼬집는 광고를 내놓는 등 즉각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Donald Trump spends full time trying to have Americans point their finger at each other. Fans the fuel of hate and division. 트럼프 캠프는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은 트럼프의 시각과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두기에 나서는 한편 이 발언이 나왔던 유세 현장을 사랑의 축제라고 규정하는 등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obody loves our Latino community and our Puerto Rican community more than I do. It's interesting because I've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any president by far.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측의 움직임을 두고 중요한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현입니다.